그 계기가 뭐야? 그 계기가 뭐냐 이거지. 가자. 딱 앉아. 자, 됐고. 자, 다음에 포키는요? 복싱 대회 우승자. 우승자의 대박. 아니면 정의 구현해가지고 그걸 누가 찍은 거야? 아니 아니. 얘들아. 좋다. 아니 얘들아, 복싱도 다 TV에 나와. 좋다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그러니까. 못 참은 영상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는 거지. 화제가 되는 거지. 그렇지. 괜찮잖아요? 좋아. 좋아. 누가 찍었어? 막 그런 거 있지. 불의를 못 참아? 아니 아니야. 뉴스 나오잖아 뉴스. 용감한 시민상 해가지고. 그렇지.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그런 걸로 화제입니다 이러면서. 화제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슈키. 좋다 좋다. 저 슈키. 슈키 그 노동산에서 그 물 맞는 놀이기구 거기서 알바. 맞아. 알바. 369명의 친구들과 함께. 알바. 너 SNS 스타로 해. 슈키 SNS 스타. 맞아 이제 SNS 유명해. 아 타타. 그 타타. 타타는 뭐야 그냥. 왕국에서 몰래 갖고 온 금을 팔자. 타타는 금수저로 가면 어때? 그러니까. 그래. 우주선도 있잖아. 맞아. 근데 만약에 얘가 금수저면 우리가 일을 안 해서. 그러니까. 근데 그걸 이제 자수성가로 가는 거지 원래. 그치. 그러면 이제 멋없잖아. 아~ 그래서 뛰쳐나왔잖아 왕국에서. 우주선 그러니까, 하나만.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일을 해야 돼요.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지. 아니면 요즘 공유 경제 모빌리티 유행이니까 그 우주선 타고 이제 그 배달. 우주선 배달. 좋다. 3초 만에 배달해 주고. 사랑으로 배달. 시키는 사랑으로 배달합니다. 아니, 그 배달 서비스에서 신드롬이 일어난 거지. 나는 취미 하모니카. 형 버스킹. 버스킹 길거리 하모니카. 오. 자기도 모르게 모성애를 자극했던 거지. 그게 자기 혼자 했는데. 와. 그 노란 그 우비 쓰고 있잖아. 그래서 홍대 노란 우비남 이런 걸로 이제 화제되는 거지. 근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은 없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많아져. 근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취미를 그냥 하는구나 하고 다 지나갔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. 그 계기가 뭐야? 그 계기가 뭐냐 이거지. 이제부터 생각하자고. 딱 앉아서 다리를 꿨는데 다리가 막 안다. 그게 너무 귀여워. 그게 너무 귀여워. 모성애를 막 구성애를 막 자극해가지고. 그러니까 생각 외로 모성애가 자극이 많이 됐던 거지. 뭐 하모니카나 생긴 거나 뭐 어쨌든 버스킹이네.